예,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오늘도 엄청난 녀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슉, 이 녀석이죠. 이게 뭐냐고요? KD3입니다. 그러니까 13년 전에 2010년에 발매됐던 바로 그 모델이죠. 국내에는 지금 판매를 하지 않고 있고 미국 나이키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옛날에 안 신어보셨거나 요즘 나이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때 신어볼 기회도 없었지. 그래서 짓구려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민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고 살지 말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스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코리아 에디션 후드가 다시 재발매가 됐습니다. 벌써 M사이즈는 아마 품절이 된 것처럼 지금도 쭉쭉쭉쭉 절찬히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올 겨울은 마스터 새로 나온 기모 후디, 코리아, 그리고 서클, 그레이도 있어요. 멋있게. 후디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지금 이 화이트 컬러랑 다른 컬러 한 녀석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미국 공홈에는 이미 화이트 컬러는 큰 사이즈 많이 빠지고 작은 사이즈밖에 없고요. 어쨌든 이 녀석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지만 정 사이즈가 굉장히 핏하실 거예요. 하지만 신다 보면 가죽이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나는 정말 핏하게 신어 이러시면 정 사이즈. 아 나는 조금 여유있게 신고 싶어 이러시면 반업하셔가지고 신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퍼의 재질이 앞쪽엔 플라이 와이어예요. 옛날에 나이키에 플라이 와이어가 많았지. 그래서 플라이 와이어가 여기 살짝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가죽이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260 기준에 380g 정도 나가는 녀석이에요. 뭐 밑에 쿠션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데 요즘 농구화에 비하면 굉장히 좀 무거운 편에 많이 무겁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 무거운 편에 속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예전에는 이런 메쉬 소재 같은 것들이 많이 쓰여지지 않고 대부분이 가죽 소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좀 더 나간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아재볼러라서 그런지 모르겠고 내 올드한 느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죽 소재의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옛날 신발끈이라서 좀 올드하고 뭐라 그럴까 좀 장점이 뭐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신발끈 되게 좋아요. 이 넓적끈 뭔가 옛날에 자주 봤던 이 멋부리지 않은 이 넓적끈. 왜냐하면 얘가 신발끈이 좀 잘 당겨지고요. 생각보다 피팅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발끈도 올드하지만 피팅이 잘 되고 어퍼의 질감들이 지지력이 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이드 지지력이라든가 잡아주는 능력은 좋습니다. 그 대신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 발목 마지막에 올라오는 슈레이솔의 위치가 조금 애매모호해서 이쪽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조금은 좀 앞쪽에 비해서 부족하고요. 그리고 옛날 신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실컵 쪽에 패딩이 많이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입구 쪽에만 조금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이 안쪽에는 요즘 신발에 비하면 거의 없다 그래야 될까요? 너무 단단하게 만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패딩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 요즘 농구화는 진짜 패딩이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이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면서 어쨌든 실컵 쪽에 패딩감이 좀 없어서 얘가 직각으로 좀 생겼어요. 요즘 아이들은 약간 이렇게 곡선이라던가 조금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 있어서 이 움직였을 때 어떤 각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아킬레스 힐 쪽을 잘 잡아주는데 이때만 해도 이렇게 좀 직선으로 좀 실컵이 나오다 보니까 더군다나 안에 패딩도 없고요. 그러니까 힐 슬립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슬립이 살짝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피팅이 이쪽은 되게 잠가주는 게 우수하고 어퍼의 질감도 괜찮은데 이쪽 부분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옛날 신발이고 옛날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신발들과 좀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접지입니다. 접지 패턴을 봤을 때는 글쎄요 뭐 이것도 여기 사실 없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좀 패턴이 나름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과연 접지가 좋을까? 저도 이 시절에 KD3를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저는 지금 신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KD5 때부터 많이 신었고요. 이상하게 그때는 KD를 많이 신지 않았어. 어쨌든. 그래서 접지가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결론은 굉장히 상큼한 접지력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 신발을 신었을 때 느낌 뭐냐면 약간 저렴한 코비 같은데? 뭐지? 코비 느낌도 진짜 살짝 나. 전반적으로 피팅감 그리고 전체적인 지상고의 높이 낮거든요. 더군다나 접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웃리거도 생각보다 발달되어 있고 이 아웃쪽 사이드 쪽에도 이런 식으로 좀 더 트랙션이 다르고요. 그래서 아웃리거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고 전반적인 지상고가 낮고 어퍼의 지지력도 좋다 보니까 접지력과 함께 조금 더 좋은 플러스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KD3가 저처럼 안 신어보신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요즘에도 물론 접지가 좋지만 요즘의 KD는 굉장히 물렁한 스타일입니다. 이때만 해도 KD는 초창기 모델 아니야. 선수의 시그니처가 뒤로 갈수록 물러해져요. 르브론도 마찬가지고 뭐 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때 KD3는 이때만 해도 KD가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탄하고 좀
강하게 만드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캐디와 모습이 굉장히 다르게 조금 더 잘 쓰고 강하게 잡아준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접지를 중요하게 보신다면 캐디3 접지가 상당히 좋다. 정말 접지가 가장 큰 장점일 정도로 제일 좋은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쿠션 앞쪽에 줌웨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폼 쿠션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 어떤 폼이고 케이지가 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보다는 확실히 단단해요. 눌림의 강도라던가 어떤 폼의 어떤 강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요즘 애들이 뭐 르브론 특히 21 같은 경우 제가 리뷰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너무 물러가지고 누르면 막 뒤쪽으로 눌려가지고 균형감에 좀 약간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가격이 130달러입니다 지금 KD 생각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창기의 모델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나왔었고요. KD도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조금씩 금액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상으로는 사실 좀 뭐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130달러가 사브리나 그리고 루카랑 같은 가격이고요. 오히려 자이언은 140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쿠션의 스펙이 뭐 마냥 가격대에 비해 떨어지진 않지만 어쨌든 굉장히 푹신푹신하거나 뭔가 반발성이 느껴지는 요즘 아이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좀 노멀하고 조금 밋밋하다. 쿠션에서는 이렇다 할 느낌은 많이 느껴지지 않는다. 대신 많이 물렁하거나 이러지 않고 밑에 쪽에 보면 이때만 해도 이런 중간에 있던 플레이트 같은 걸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뒤틀림에 야 이거 요즘 신발 구부리다가 야 싸구리 야 진짜 우와 안 구겨져.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런 뒤틀림 방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뒤틀림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쿠션이 어떤 그런 뭐 단조로운 느낌 많이 푹신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뒤틀림에 또 강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달러니까 뭐 국내 또 뭐 직구로 구매하면 배송비도 들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뭐 좀 비용이 마냥 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포지션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신발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즘에 코비 신발이 코비의 어떤 그런 거품이 좀 많이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서 사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글쎄요 사이즈 잘 맞춘다고 한다 그러면 약간 로우 컷보다 살짝 높은 로우 미드 컷의 포지션에 코비 느낌의 신발을 충분히 저는 신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KD인 줄 모르고 줘버렸을 때 야 눈 감고 신어 봐 이러면 진짜 나는 와 농구화 좀 많이 신어보셨던 분들은 코비의 느낌을 진짜로 많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신발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는 왜 3D를 신지 않고 도대체 뭘 신고 뛰었는지 한번 봐야겠어요. 뭘 신고 뛰지 봐야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가격치고는 훌륭한 농구화라는 평가를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직구하신다는 분들은 저는 너무도 잘 선택하신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KD3가 고민되셨다면 한 번쯤 더 고민하시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곧 다른 농구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